안녕하세요, 림씨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국 쇼핑몰 사이트인 타오바오를 털어봤습니다. 사실 털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거지털렁이기 때문에 약 5만원 정도만 구매했습니다. 카이지를 야무지게 했는데 실리콘 수첩 케이크틀이 보여서 살짝 식겁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물건은 숫자 0부터 9까지 있는 케이크틀입니다.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으로는 틀 높이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살짝 당황스럽네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물건은 베이킹 패드입니다. 지금까지 패드 대신 실리콘 도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젠 그 도마를 보내주고 새로운 패드와 함께 편하게 빵 반죽을 하겠습니다. 박수! 저거는 아이싱 쿠키를 만들 때 사용하면 편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저렇게 돌돌 말아서 딱! 하면 정말 편하겠죠? 다음 물건은 마카롱이나 아이싱 쿠키를 만들 때 사용하려고 하나 겟했습니다. 표면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물론 이쑤시개를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더 강력한 뾰족스를 원했기 때문에 샀습니다. 자세는 왜 저러는 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물건은 스패츌러입니다. 총 4가지입니다. 그리고 TMI로 스패츌러를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추천 상품에 돌림판이 떠서 돌림판도 함께 장바구니에 담았답니다. 이상 TMI 끝! 조금은 충동적인 구매를 했지만 마음에 듭니다. 저렇게 쓱쓱쓱 싹싹싹 슉슉슉 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DJ 놀이도 하면은 재미는 없겠죠? 그냥 케이크만 만들겠습니다. 저것도 케이크 만들 때 사용하려고 샀습니다. 층마다 알록달록한 케이크 시트를 만들 때 사용하면 정말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물건은 제가 새롭게 도전하는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만들기의 필수 준비물 꽃가위와 꽃받침입니다. 발음이 힘드네요. 꽃가위, 꽃받침. 예! 여튼 제가 생각해도 와장창 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네, 제가 저질 체력이라 벌써 지쳐버렸습니다. 뜯을 힘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것은 치킨판입니다. 제가 그동안 치킨판이 없어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저것은 뭔가 싶었는데 열어보니까 저희 언니 거였어요. 그래서 패스! 패스 패스! 다음 물건은 온도계입니다.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 샀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디오사.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물건은 사각 무스링입니다. 무스링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스크래퍼입니다. 제가 가끔씩 냉동 쿠키를 만들 때가 있는데 사이즈 체크하는 게 은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5cm까지 적혀있는 스크래퍼를 하나 샀습니다. 자, 다음은 저것은 풍선 모자인데요. 풍선 모자? 머리띠? 풍선 머리띠? 풍선 머리띠인데요. 제 생일날 쓰고 싶어서 하나 샀습니다. 귀여워 보이고 싶진 않았는데 귀엽네요. 뭔가 머쓱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저것은 케이크띠 무스롤입니다. 무스롤. 이것도 발음이 잘 안되네요. 롤롤롤롤. 여튼 케이크 만들 때 사용하려고 샀습니다. 다음으로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왜 저러는 걸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물건은 쿠키틀입니다. 이게 진짜 귀여운 쿠키틀이라 샀습니다. 쿠키틀 산 것들 다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저것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것은 총 3개의 짤주머니를 하나로 합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알록달록하게 뭔가를 꾸미고 싶을 때 와장창 나지 않고 예쁘게 데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물건은 깍지입니다. 깍지. 총 4개의 깍지를 샀습니다. 왼쪽에 있는 깍지는 앙금플라워를 만들 때 쓸 깍지고요. 오른쪽 두 개는 레터링 케이크를 만들 때 쓸 깍지입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의 깍지 모양은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머쓱하게 퇴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